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이란 시위와 관련된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시위 영상과 함께 보시죠. 최근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구속되어 옥중에서 숨진 이란 쿠르드족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시작된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25일 오늘로 벌써 9일째인데 80개 도시에서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50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는 경찰도 5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쿠르드족인 아미니는 지난 9월 13일 수도 테헤란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체포 3일 뒤인 16일 심장마비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고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의 아버지는 딸이 심장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경찰이 사망한 딸의 얼굴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딸을 얼굴과 발을 제외하고 완전히 싸여 있었으며 사망 확인을 거부한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미니의 억울한 죽음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이란의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면서 시위대와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24일까지 8일간 집계된 사망자는 무려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미니의 죽음은 기름값에 대한 대중의 분노로 발발한 2019년 이후 최대 시위가 되었습니다. 1981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실행된 법에 따라 이란 여성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머리를 가리고 수수한 복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란 여성들은 이 율법에 반대했지만 계속해서 경찰의 공권력에 체포되면서 탄압을 당했습니다.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의 고향인 쿠르디스탄 지방에서 시작된 시위는 수도 테헤란을 포함 최소 13개 도시에서 진행되었고, 이 시위는 25일 현재 80개 도시로 확산되었고, 이란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었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란 여성들은 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벗어 모닥불에 태우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란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 4만 명이 거주하는 서아제르바이잔주의 오슈나비에서는 수많은 쿠르드족이 전통 의상을 입고 거리로 나와 자유를 외치면서 현지 경찰과 격렬한 총격전까지 벌렸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하고 있으며
유명한 활동가나 언론인 수십 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25일까지 상황은 사망자가 최소 50명 이상, 체포 및 부상자가 각각 최소 7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에 이어 이번에는 반이슬람 혁명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자유를 누볐던 이란은 이슬람 종교 혁명으로 여성의 인권이 제약당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녀 구분이 엄격히 관리되었으며 경기장에서 남성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도 금지당할 정도였습니다. 1979년 3월 7일 당시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호메이니가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자 다음 날 수도 테헤란에서 10만 명 이상이 모여 시위를 했지만 제압당했습니다. 이후 1983년 이란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성에게 채찍 74대의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1995년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60일 구금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히잡 미착용을 적발하는 지도 순찰대라는 특수경찰은 무덕경찰로도 불리면서 2005년 설립된 부대가 거리에서 여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들 특수경찰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복장이면 히잡 미착용 이외에도 옷과 심지어 신발의 색깔과 모양까지도 트집을 잡고 위세를 부려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결국 뚜렷한 규정도 없이 완장을 찬 자들의 그날그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란 여성들은 거리에서 수모를 당하거나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40여 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란의 종교혁명은 과연 이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반미제국주의를 외치며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하여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주장했던 이란은 그동안 억눌렸던 과도한 통제에 반발하여 반히잡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란 시위. 부디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되찾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민주사회의 길로 돌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추가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여 보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